짜자잔! 여러분, 여기는 깊은 산속 옹달샘. 제가 늘 제일 처음에 뭐라 그랬죠? 깊은 산속에 예쁜 공주가 아주 하늘 아래 첫집에서 예쁜 공주가 비건빵을 굽는다고 그랬죠, 여러분. 지금은 매일매일 여기가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는 곳이에요. 처음에 과연 이런 곳에서 빵집이 있을까? 왔다가 돌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막 주말이면 계속 오고 평상시에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사가시는 데거든요. 근데 여기는 물론 미리미리 전날 예약하고 오셔야 사가실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오셔서도 못 사가고 그냥 예약만 해놓고 가시는 거거든요. 근데 정말 풍경도 너무 좋죠, 여러분. 풍경도 너무 좋은데 그 깊은 산 속에 그 아가씨가 지금은 어엿한 아가씨 사장님이 돼서 이 도화 베이커리를 지키고 있어요. 깊은 산 속에 공주를 한번 모셔볼까요? 사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아이고, 힘들지 않아요? 아, 예, 괜찮습니다. 아유, 세상에. 이거 봐, 이렇게 예쁜 아가씨가 여기에 있기는 아깝죠? 근데 어떻게, 이 아가씨 보려면 이쪽으로 와야 돼. 자, 사장님. 그동안 손님들이 많이 오셨다 가셨죠? 네네, 많이 오셨다 가셨어요. 와, 놀라지 않아요? 이 산속에 이런 데 있다는 게? 네네, 놀라시기도 하고 진짜 산에 있나 확인하러 많이 오실 거예요. 아, 진짜 깊은 산속에 있는지? 네네.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사람도 있을 거야, 아마. 못 찾아가지고. 그죠? 네. 저 앞에 표지판이 있죠? 네, 표지판 있어요. 예. 근데 우리 아가씨는 또 우리 공주님은 그냥 한 가지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계절빵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죠? 네네. 남는 게 별로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김선생이 찍는 데는 별로 남는 게 없어. 그지? 근데도 어머니께서 뭐라고 항상 말씀하시죠? 네네. 그래도 항상 사람들이 이롭게 하고 좋은 일을 해야 된다. 이제 제 빵을 먹고 많은 사람들이 건강해졌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담아서 만들고 있습니다. 요즘은 빵 매니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밥을 안 먹고 빵을 먹는 사람들이 많은데, 빵을 먹고 나면 거북하고 막 속이 안 좋아서 하는 분들이 이걸 먹고 나서 항상 고맙다고 하고 늘 시켜서 먹는다면서요? 네, 저희는 쌀빵이기 때문에 소화가 밀보다는 훨씬 잘 됩니다. 아직도 비건빵이라는 게 뭔지를 몰라요. 비건빵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해 주실래요? 비건빵은 이제 동물성 재료를 사용하지 않고 만드는 건데, 우유, 계란, 버터 이런 거를 사용하지 않고. 꿀 같은 것도? 네, 꿀도 안 써요. 자연 재료로만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전라도로 한번 갔어요. 근데 전라도 시내에서 비건빵을 파는 데가 있대요. 근데 한번 샀대요. 여기 주문하고 이제 빨리 안 오니까 거기서 샀나 봐요. 아, 이제 문 닫겠구나. 그랬대요. 근데 진짜 문을 닫았대요. 근데 여기는 먹어본 사람들이 전부 뭐라 그랬냐면, 세상에, 산 속에서 하는데도 어쩌면 그렇게 맛있느냐고. 맛있기도 하고 건강하고 아무렇지도 않대요, 속이. 편안해대. 그게 여기 장점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석, 네. 꾸러미가 나왔다면서요? 네, 추석 선물 세트가 나왔어요. 네, 평상시에 요것들이 잘 나가는 것들이죠, 요것도. 네, 이건 이제 평소에 저희가 팔고 있는 거고, 그중에서 제일 잘 나가는 것만 가져왔어요. 그죠? 네, 여기는 지금 이제 오늘 꾸러미는 뭐뭐가 있는 거죠? 오늘 꾸러미는 하나하나 설명해 주실래요? 이거는 대식빵, 큰식빵이고, 이거 홍국으로? 네, 홍국. 삼세기빵이라고 백미호두, 홍국쑥 이렇게 세 가지 맛 들어있는 게 있고요. 네. 그리고 이거는 바질 베이글. 바질을 넣어서? 네, 토마토랑 치즈랑 이렇게 들었는데, 저희 여름 메뉴였는데 너무 인기가 많아가지고 가을까지 팔고 있어요. 이거는 왕모닝빵이라고 햄버거나 샌드위치에 드시라고. 아. 있고요. 그리고 이거 나머지는 이제 이건 뭐지? 새로운 메뉴인데. 이거는 밤식빵이고요. 밤이 들었어요, 여기에? 네. 밤식빵. 밤식빵, 옥수수식빵. 그리고 이거는 밤호박감빵이요. 이거 이렇게 한번 밤호박. 밤호박. 밤도 들어 있고 호박인데 밤호박이야. 그죠? 네. 와, 요거고. 단호박 중에서도. 네. 그 다음에. 그리고 이거는 깻잎 치아밥. 와, 들깻잎. 네. 와,
깻잎 너무 좋아하는데, 와. 이것도 저희가 다 재배하는 거라서 깻잎이랑 향이 달라요. 그렇죠. 직접 기른 거라서. 그리고 이거는 통들깨 지하박타. 아, 통들깨. 어, 그러네. 통들깨가 들어있네. 씹혀서 되게 고소하고. 와. 자, 그런데 요게 한번 맛 좀 봐야 될 것 같아. 네네. 예, 어떤 거를 한번 주셔볼까? 그러면 일단 통들깨 먼저. 한번 조금 썰어줘 보세요, 한번. 통들깨로 만든 걸 한번 먹어볼게요. 고소해. 고소해. 그리고 이게 씹히는 맛이 좋더라. 톡톡 씹혀가지고. 진짜? 입안에서? 막 톡톡톡톡 터지네. 너무 맛있다. 그리고 이거는 깻잎. 와. 먹어봐. 치아바타는 이제 물이랑 쌀가루하고 뭐 효모 이렇게 소금 이렇게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정말 담백해요, 빵이. 치아바타는? 네. 담백하고 소화도 잘. 먹어볼게요. 깻잎 향이 좋죠. 깻잎 너무 좋아요. 깻잎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꼭 시키셔야 될 것 같아요. 뭐야 이 맛이. 너무 좋아. 깻잎 향이 달라. 네, 저희가 기른 거라서. 사서도 해보고 저희 집 것도 해봤는데 확실히 집에서 재배하는 게 훨씬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것만 쓰기로. 와, 밥 괜히 먹었어. 밥 괜히 먹었어. 이거는? 이거는 밤호박. 제가 밤도 좋아하지만 호박도 좋아하는데 호박도 밤호박이래요. 와, 이래가지고 남을까 싶네. 기운 안 나면 어떡하지? 여러분, 그냥 농가 갈 때마다 진짜 마음이 아픈데 여기는 이 아가씨 있잖아, 시집도 보내야 되는데, 어? 많이 팔아주세요. 어, 많이 팔아주시고 팁도 주시고 그러셔. 응? 아셨죠? 우리 회장님 이거 주문하세요. 회장님 오늘 요번에 선물 세트 요걸로 꼭 하세요. 회장님 이거는 저희가 막 간을 막 엄청 한다거나 설탕을 많이 안 넣고 재료 맛을 최대한 살리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달아. 그 밤 이거 호박 맛이 달죠? 응. 호박이 달아요. 저희가 설탕을 막 엄청 넣고 이런 게 아니고. 너무 달아. 단맛 좋아하는 사람 왕 언니 너무 좋아하겠어. 우리 남편도 너무 좋아하겠어. 응? 맛있어. 너무 좋아. 응. 그리고 이거는 이거는? 음식빵. 밤식빵. 보여줘봐. 와, 이거 보여줘봐. 이것도 다 저희가 밤을 졸여가지고 직접 졸여서 만들어요. 이것도? 네. 다 저희는 수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그냥 몇 분 만에 뚝딱뚝딱 나오는 거하고는 틀린 거야, 여러분. 아우, 이거 너무 이거 봐. 맛있어. 밤도 이제 함양밤. 응? 함양밤. 저희 집 옆에 다 밤 나오거든요. 함양에서 나는 밤입니다. 와, 주워서 와요. 올해는. 응? 엄마 보고 심심한데 와, 주워 오라고. 응? 그리고 남의 집 거야 지금. 사셨어요. 남의 집 거도 괜찮아. 다 있잖아. 주워 가도 돼. 남의 거 주워 가도 돼. 지금은 여기 옆인데 뭐. 내 옆에 집에 있는 건 내 거야. 응? 너무 맛있어. 이게 밥만 먹어도 맛있는데 이 빵 자체가 맛있는데 나 밤까지 섞이니까 이거 뭐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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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막 나와. 응? 너무 맛있다. 저희 식빵이 진짜 많이 나가고 엄청 유명하거든요. 보시면 결이 이렇게 와 쫙 굵게 굉장히 부드럽고 식빵만 많이 드시는 분도 많아요. 식빵 많이 시키는 손님도 많으시고. 보통 식빵이랑 좀 다릅니다.
와, 부드럽다, 진짜. 근데 냉동시켰다가 이걸 꺼내놓으면요,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 맞아요. 받으셔서 바로 냉동하셔야 이게 이 맛이 그대로 유지가 돼요. 와, 이건 솜사탕 같아. 네, 그것도 그런 맛이에요. 홍신홍신하고. 솜사탕 같아, 솜사탕. 이거는 오! 옥수수도 저희가 직접? 여름에 다 수매를 해놓고. 아, 난 옥수수 너무 좋아하는데. 옥수수 밥안 먹고 옥수수만 먹어도 되거든요. 이거 봐. 옥수수 캔 아니고 저희가 다 옥수수 다 다듬어 가지고 이거 드셔보시면 그렇게 안한거 금방 알아. 캔거 아닌 거 금방 알아. 썼어요. 이거는 조금 달달한 편이어가지고 어르신들이 좋아하실 것 좋아. 어떤 거 하나 아닌 게 없네, 여기. 좋은 게 아닌 게 없어. 와, 그런데. 자, 그러면 이건 바질이고, 그러면 요게, 꾸러미가, 요게 얼만지. 이거는 45,000원. 택배비 무료. 응? 택배비 무료에 45,000원. 원래 46,000원인데 45,000원 한 거예요, 이거? 네, 맞아요. 1,000원 정도 할인됩니다. 45,000원. 그리고, 이게 뭐예요, 이거? 이거는 집에서 만든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 모닝빵이랑 같이 샌드위치에 드시면 맛있는데, 골라서 샌드위치 하시면 돼요. 이거는 저희가 만든 잼이고요. 과일 잼. 황도복숭아로 만든 거 하고 사과로 만든 거두 근데 가지. 이집 잼의 특징은 단맛이 많이 없어. 맞아요. 저희 거는 많이 달지 않고 단맛이 거의 없어. 뭐 보존제나 그런 게 없어서 냉장고에 꼭 네, 보관해야 딱 되는 거. 드시는 게 좋아요. 이거 봐. 이게 복숭아 잼. 이거는 사과잼. 이건 사과. 이거 복숭아. 와. 그래서 요거는 들깨? 참깨? 이거는 경과 소스라고, 마요? 예. 경과류가 9가지 정도 들어가거든요. 요거는 이거는 식여자. 식여자. 식여자 아니고, 이건 참깨가 많아요. 아, 그럼 가격은? 요거, 난 이거 복숭아를 한 번도 안 먹어본 것 같은데, 복숭아 잼은. 이거는 잼은 13,000원이고요. 아, 요거도 한번 줘봐봐, 이렇게 듬뿍 발라드셔도 그렇게 많이 안 달아요. 한번 요거만 먹어볼까? 별로 안 달아. 이 복숭아 자체의 단맛인 것 같은데? 요게 이 집의 그 특징이에요, 여러분. 요 꾸러미는 45,000원. 요건 별도. 네, 별도. 요거 사시려면 얼마씩인지 알려주셔야 될것 같은데. 복숭아 이거 황도. 잼은 맛있다. 13,000원. 아, 요거 13,000원씩? 네, 13,000원씩이고, 이 경과 소스는 4,500원. 4,500원씩. 제가 이집 거는, 이 소스가, 요 소스도 진짜 맛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거 13,000원씩 여기에다가 추가해서 달라고 그러시면 이것까지 보내주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요거는 45,000원, 요건 13,000원, 요거는 4,500원. 이렇게 해갖고 여러분들이 주문서에다 넣으시면, 해주실 거예요. 너무 맛있다. 이거는 늘 잘나가죠? 네. 요건 뭐죠? 뭘로 만든 거죠? 이거는 쑥이고요. 저희가 봄에 쑥. 다 채취를 해놓고 쑥은 1년 365일 잘 나가죠. 쓰고 있어요. 네, 쑥 진짜 많이 나가요. 제가 제일 유명한 게 쑥하고 이 도라지 대추빵. 아, 도라지도? 네. 도라지 대추빵도 국내산 대추를 진짜 맛있는 집에만 가서 제가 사거든요. 대추를. 대추알 그러네. 이건 엄청 건강한, 어르신들이 진짜 좋아하세요. 도라지는 꼭 드셔야 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 대추랑. 대추는 잠안올 때, 도라지는 기관지 같은데 너무 좋잖아. 건강하지 않은 게 하나도 재료가 없어, 여기는. 직접 뭐든지 다 해갖고 건강한 빵이에요. 정말 건강한 빵이야. 여러분, 1년 365일 이 도화빵, 밥 먹기 싫은 사람들은 이게 밥이에요, 이게.
응? 이거 꼭 드시기 바라요. 응? 당뇨 있으신 분들도 빵 엄청 좋아하는데 그분들도 이제 맘 놓고 드실 수 있는 빵이 나온 거예요. 그죠? 지금 이 꾸러미. 요거는 별도니까 여러분 요거까지 왜 안 주냐 그러지 말고 요거에 45,000원이에요. 여러분 아셨죠? 자, 우리는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며 사람을 널리 이렇게 하는 마음으로 함께해요. 여러분 이건 추석 선물 세트로 해요. 알았죠? 주문 들어갑니다. 전화번호 넣어드릴게요.